안녕하세요. 지난주 일요일 빅박스 당구클럽에서 열린 대회에서 제가 친 하이런 9점의 방법과 과정을 소개하겠습니다. 작년부터 지금까지 7번의 동호인 당구대회에 참가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에버리지가 좋은 게임을 쳤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따로 연습은 못했습니다. 하지만 5월 26일에 보럼달 선수가 호치민 당구 월드컵에서 초구에 하이런 26점을 쳤죠. 이것을 당구박사의 스마트폰 당구 교재 앱에 수록하기 위해서 연습해 본 것이 연습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보럼달 선수의 하이런 배치를 연습하면서 깨달은 점들이 많은 도움이 되어서 첫 이닝에 하이런 9점과 게임 에버리지 1.4라는 좋은 기록을 낼 수 있었습니다. 3쿠션 초급자분들 중에서 9점 하이런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과정이 궁금한 분들만 보세요. 뱅킹에서 져서 상대 선수가 초구를 쳤는데 2득점을 했습니다. 상대 선수는 작년에 한번 같이 친 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때는 내가 졌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잘 쳐야지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만난 배치가 비껴치기인데 흰 공 뒤돌리기는 키스 위험이 있고 빨간 공 비껴치기는 실패하더라도 쉬운 공은 주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비껴치기를 쳤습니다. 대체적으로 이런 비껴치기를 성공한 다음에는 다음 배치가 좋은 편입니다. 힘 조절에는 실패했지만 다행히도 득점이 되었습니다. 역시나 괜찮은 배치가 섰는데 빨간 공이 단 쿠션 중에서도 코너 가까이 맞도록 얇은 두께를 쳐야 키스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회전을 줄이고 2분의 1보다 얇게 겨냥해서 쳤습니다. 내 예상대로 키스가 빠지면서 2점째 득점이 되었습니다. 3점째 배치는 회전을 줄이고 흰 공을 두텁게 쳐서 득점하면 뒤돌리기 포지션이 나오는 배치인데 예상대로 득점이 되었습니다. 4점째 배치는 약간의 행운이 있었습니다. 흰 공을 먼저 치는 뒤돌리기 포지션을 노리고 쳤는데 결과적으로는 빨간 공을 먼저 치는 뒤돌리기 배치가 섰기 때문입니다. 빨간 공을 먼저 치는 뒤돌리기에서는 끌어치는 것보다 약간의 상단 당점으로 톡 쳐서 분리각을 만들고 약한 힘으로 득점이 되면 다시 뒤돌리기 배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아이디어는 보럼달 선수의 초구 하이런 26점을 연습하는 과정에서 얻게 되었습니다. 5점째 배치는 흰 공의 위치상 뒤돌리기를 얇게 친다면 안 맞는 경우의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음 배치까지 노릴 수 있는 앞돌리기를 짧게 쳤습니다. 그런데 흰 공이 그립에 방해가 되어서 큐의 뒤를 들고 쳤는데 이것 때문에 두께와 당점에 실수가 일어나면서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길게 들어가 버렸습니다. 완전한 행운의 득점이었습니다. 6점째 배치는 무회전성으로 흰 공을 뒤돌리기로 길게 5쿠션을 노렸습니다. 그런데 키스가 나면서 행운의 득점이 또 나왔습니다. 아마 상대는 여기서 멘붕이 되었을 것입니다. 7점째 배치는 빨간 공을 먼저 치는 옆돌리기에도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회전을 줄이고 얇게 득점하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 이유는 계획대로 잘 되었을 때 빨간 공이 코너의 포지션이 될 것이고 실패해도 상대에게는
대회전 정도의 공이 갈 것이기 때문에 부담이 적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겨우 맞으면서 득점이 되었습니다. 포지션에 성공했고 8점째 배치가 섰는데 역시 뒤돌리기 얇게 쳐서 충분히 득점할 수 있는 배치입니다. 빨간 공이 너무 좋은 위치에 있으므로 흰 공을 두껍게 치는 포지션보다는 얇게 치는 포지션을 선택했습니다. 역시나 내 예상대로 뒤돌리기가 섰습니다. 9점째 배치는 브롬달 선수의 하이런 26점 배치 중에 이와 같은 배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회 전날 연습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쉽게 득점했습니다. 10점째 배치도 얼마든지 맞힐 수 있는 배치입니다. 다만 9점이나 치다 보니 무의식 속에 약간 집중이 흐트러졌던 것 같습니다. 키스를 내면서 실패했습니다. 이후에도 2이닝에 2점, 3이닝에 4점을 추가하면서 크게 앞서 나갔고 대회 핸디 20점을 14이닝에 쳐서 에버리지 1.429라는 성적으로 기분 좋게 출발했습니다. 평균 에버리지를 따라간다는 말이 있죠. 그 말대로 두 번째 게임까지도 좋은 에버리지를 쳤는데 세 번째 게임에서 말도 안 되게 0.3대의 에버리지를 치면서 32강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큰 아쉬움은 없습니다. 첫 게임에서 기록한 하이런 9점과 1.4의 게임 에버리지만으로도 충분한 수확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내가 좋아하는 브롬달 선수의 하이런 배치를 연습한 것이 도움이 되었다. 이것이 저는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당구박사의 스마트폰 당구교재 당구박사 당구 레슨 마스터를 여러분의 스마트폰에 설치하고 연습해 보세요. 재미도 있고 효과도 좋습니다. 게임의 나머지 부분도 소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